이 정도 채공 시간에는 이런 느낌이면 안 되고 그냥처럼 뭐라고? 가장 좋지 않은 게 이거야. 제일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오, 좋았어. 더 좋은 거는? 이거를 제가 어, 잘했다. 이렇게 돌아가나?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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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좀 더 많이 써야 돼. 이 정도 채공 시간에는 느낌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 여유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뭐 여유가 없는 것들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지금 여유 있는 볼이에요? 여유 없는 볼이에요? 있는 볼. 여유 있는 볼이죠. 여유 있는 볼에서는 다리가 뒤져지면서 그냥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 이런 느낌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스텝을 밟아서 다시 때린다 이런 느낌이 든다기보다는 이쪽 방향을 가면서 그냥 팽이처럼 뭐라고? 팽이처럼 우측으로 그냥 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몸이 좀 더 많이 개입이 된다고. 그지? 이렇게 우측으로 돈다. 우측으로 좀 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고. 이게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좀 꼬임이 일어나면 이 정도 채용 시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안 되겠어, 이런 거.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우측으로 한 번 더 그냥 좀 꽉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일어놓자. 우측으로 한 번 더 회전을 했다가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는 게 너무 적다라는 거야. 이번에 조금 사용했다. 그렇지, 우측으로 조금 더 돌아서. 많이 오버해서 해봐. 스텝 밟아서 뒤로 다리가 빠졌다가 다리 바꿔서 때리고. 이런 느낌이야? 아니면 뒤로 다리가 빠지면서 우측으로 도는 느낌이야? 그렇죠, 우측으로 회전하는 느낌을 하라고. 돌고 이런 느낌으로. 가장 좋지 않은 게 이거야. 아까 뭐라고 했어? 모처럼 하라고 했어. 팽이처럼 이게 돌았다가 돌아가고 이런 느낌이 제일 좋다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제일 안 좋은 거.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지. 스텝 밟고 가서 이런 느낌이지. 이건 제일 안 좋은 거지. 둘, 턴. 그렇지. 턴. 둘, 턴. 둘, 더 턴해. 그냥 이런 느낌 들어도 돼. 지금 안정적인 볼이니까 수직으로 들어가서 나한테 옆구리만 보이게, 상대방한테 옆구리만 보이게 그 정도까지 턴하고 다시 이거를 거의 수직까지 돌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더 들어와봐. 많이 들어와보라고. 그게 팽이 아니야, 팽이.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 야, 이번에 몸 많이 썼다. 상대방한테 정면이 노출이 많이 안 되게 하란 말이야. 무조건 그렇게 때려야 된다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거 신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스매시를 때리고 있는 거지.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고 했어. 뭐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대로 가서 그냥 때려버려야지. 지금은 신체를 다 사용해서. 그렇지. 수직. 오케이? 수직. 그런 느낌으로. 턴. 그렇죠. 잘했어. 턴. 그렇죠. 좋았어. 우측이 좀 더 나와지네. 힘있게. 턴. 치고. 턴. 중심을 자꾸 누르지 말고. 빨리 튕겨 올라가게. 눌렀다 빨리 튕겨 올라가게. 치고. 자, 때려봐. 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눌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많이 눌러졌어? 안 눌러졌어? 그 오른발 눌러졌지. 이건 눌러졌어. 빨리 튕겨 올라갔어. 그렇지. 빨리 튕겨 올라가야 된다. 많이 짓누러지면 안 돼. 이런 사람 많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오른발로 막 중심이 막 눌러졌다가 반력이지, 지면에서. 반발력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 그럴 때 이제 많이 밀리는 거 아니야. 팔은 안 밀려도 근데 몸에서 밀린단 말이야. 이 정도 채용 시간에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고. 바로 그냥 툭 튕겨 올라가게. 그게 많이 튕겨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도 많이 튕겨 올라가면 점프도 되는 겨. 뭐 늦은 상태에서 그냥 손목으로만 때린다든가 뭐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죠. 더 좋은 거는 하체부터 자꾸 꼬임이 일어나게 하라고. 꼬임이 일어나게. 이렇게 꼬임이 일어나게. 다시 말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여유 있는 볼에서 얘기하는 거야. 좀 더 빠르거나 낮으면 안 돼. 더 많이 못 쓰는 거지, 하체를. 다리 형태가 저쪽 대각선 사이드까지 바라볼 정도, 그 정도로 꼬여봐. 하체는 꼬는데 상체까지 같이 돌아가 버리면 안 돼. 상체는 그대로 있고 하체만 꼬게. 그 다음에 다시 꼬인 하체를 이제 턴하면서 풀면서 다시 때리고. 그거를 제가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 둘 셋 이렇게 맞춰서 오는 것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차겠는데. 많이 높게 뜨면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때리지. 계속 왼발 오른발 중심을 이동해 가면서 마지막에 오른발에서 발력을 받아서 팍 올라간단 말이야.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때리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구 시간이 너무 여유있게 막 오고, 막 언더라 클리어 그렇게 막 너무 여유있게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실력이 올라와서 더 그렇고. 남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볼이 높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를 하체에서 여기서 시간을 조절해서 여기에서 시간을 조절을 해서 그냥 때리고, 그냥 이런 동작이 더 많아. 그렇지. 강하게 때릴 때. 난타 치거나 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리듬으로. 그지? 뭐 이런 리듬으로 얼마든지 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난타 칠 때 많이 연습하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꽈서 때리고. 꽈서 바로 때리고. 꽈서 여기서 시간 조절하면서도 올라가서 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시간 조절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그렇죠. 보면서 여기서 무릎이 굽어지는 거 펴지는 거 여기서 시간 조절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이렇게 해서 꼬면서 올라가서 시간 조절할 거냐, 아니면 아래에서 그냥 그런 동작 없이 그냥 이렇게만 시간 조절을 할 거냐. 그렇지. 좋아, 괜찮아. 아니 꽈. 최대한 파워 있게 때리는 거니까 타지까지 다 사용해. 꽈. 꽈, 야구하듯이 꽈란 말이야, 야구 타자. 그렇지. 이렇게 꼬란 말이야, 꽈. 하체랑 상체랑 꼬아지게. 어? 이건 꼬아졌어, 안 꼬아졌어? 봐봐. 어? 안 꼬아졌지. 정 밀렸을 때 쳐야지. 밀렸을 때. 이거 하체 썼어, 못 썼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못 쓰면 어떻게, 이 회전하는 힘을 못 받겠죠. 그렇지. 꽈! 잘했어.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이런 거 있잖아, 운동기구. 그런 느낌으로 상체만 딱, 상체는 그냥 홀딩시키고, 상체는 꼬지 말고, 상체 그냥 그대로 있고, 거기서 하체만 자꾸 이렇게 꼬나, 이런 느낌 드란 말이야, 이렇게. 연습할 때는 많이 해도 된단 말이야. 체육 시간이 조금 더 없으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더 없으면 이렇게 될 거고, 체육 시간이 더 여유가 없어,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꼬아서, 이렇게 꼬아서 또 때리기도 해, 이렇게. 여기까지 돌려서 때리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범위를 많이 사용하자 이거예요. 잘했어. 나쁘지 않아. 어이. 에이. 어고. 어이. 그렇지. 백. 자, 꼬고. 어이. 그렇죠. 근데 이번 좀 시간 조절을 했는데? 근데 약간 아래에서 눌러서 여기서 똥 싸듯이 가서 올라가면 안 되고, 앞쪽에서 뒤쪽으로 왼발에서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꼬면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왼발이 약간 좀 펴지는 듯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 모든 힘이 다 풀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거고. 그런 느낌 들어야지. 요런 느낌으로 때리지 않게. 오케이? 여기도 어느 정도 지금 힘이 잡혀 있잖아. 오르지 않게. 오케이. 밀면서. 왼발이 약간 다 펴지는 듯 하게. 왼발도 펴. 그렇지. 왼발을 펴면서. 자, 꼬고. 잘했다. 좀 더 많이 꼬아봐. 다리가 한 요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단 말이야, 오른발이. 이거는 열렸어, 다쳤어? 다쳤지. 밀렸을 때, 또는 뭐 롱 서비스 받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건 좀 열렸어, 다쳤어요? 열렸죠. 이게 기본적인 거지. 한 요 정도 열지. 여기까지 열라고. 아니, 수직까지 열어도 괜찮아. 상체만 안 돌아가면 돼. 꼬임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안 꼬였지, 이건 안 꼬인 거지. 네. 이렇게 하고, 이건 꼬였어, 안 꼬였어? 꼬였어? 꼬였지, 그죠? 이렇게 좀 많이 돌려보라고. 하체를 회전하는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 앞꿈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몸통 회전이 적은 거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거고, 더 틀어지면 더 많은 몸통의 회전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체형 시간 여유 있는데 뭐, 이렇게 막혀있거나 하지 않게. 이해됐나요? 하체를 아무리 많이 꼬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뭐가 안 되면. 얘 안 되면. 이거 설정 안 되면 안 돌아간다고.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어떻게 돌아가? 뭐 이렇게 돌아가나? 먼저 셋업 하란 말이야. 헌. 그렇지. 좋았어. 둘. 저 따라 해봐. 자, 이렇게.
오케이. 자리 교체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네, 첫 번째. 그렇지. 몸통 회전하면서 하체 썼어, 못 썼어? 몸통 회전하면서 못 쓰죠. 언제 쓴다? 밀렸을 때.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그렇죠. 이번에는 몸통 하체 회전했어, 안 했어? 그렇죠, 요 정도, 그죠? 일반적으로 요 정도, 그죠? 아예 그냥 수직으로 쳐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턴. 더 많은 꼬임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응? 코치들 난 탔을 때 많이 보지 않았어? 하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유, 난 뭐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체 회전하면서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어. 이 팔의 범위로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교육하는 2단계 수행. 그 정도로 이렇게 쏙쏙 난다 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쩔 때 보면 조금 더 몸을 더 좀 이렇게 텐션감 있게 푸는 어떤 그런 상황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 이렇게 풀기도 해. 봐봐. 그렇지. 뭐 이런 느낌은 어떤 거야, 지금? 좀 더 여기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아? 몸 회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난다 치면서도 클리어 시잖아. 딱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꼬임이 일어나게. 오른발 기대주면서 한 번 더 꼬임, 톡! 그렇지. 한 번 더 꼬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 지금 최대한 다 사용한다, 안 한다? 한다. 딱 해서 오른발 떨어지고 딱 멈춰봐요. 수행하고 하지 말고 오른발 딱 떨어지고 멈춰봐. 자, 멈춰. 다, 그렇지. 다리 방향. 좀 더. 그렇지. 왼발과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까지 하란 말이야. 둘. 헐, 턴. 턴. 그렇지. 근데 이게 마지막에 오른발이 떨어질 때, 여기서 오른발 떨어질 때 이 앞꿈치가 먼저 디뎌져 버리면, 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확 지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른발이 이렇게 앞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 들어오지 말고 오른발이 뒤꿈치부터 먼저 뒤져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오른발은 뒤꿈치, 왼발은 앞꿈치. 이렇게 오른발은 뒤꿈치, 왼발은 앞꿈치. 이런 느낌으로 실제 칠 때는 이런 느낌이 좋아. 그럼 중심이 굉장히 안정감 있게 실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을 실린다기보다는 중심을 좀 지지하고 있는 느낌이야. 앞꿈치가 이렇게 뒤져지는 거야. 언제 그래? 중심을 지지해야 될 때 언제야? 아까 말했잖아. 밀렸을 때. 이럴 때 앞꿈치 떨어지는 거야. 앞꿈치가 먼저 떨어지는 거야. 이럴 때 뒤꿈치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중심이 누워 앉아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누워 앉아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턴. 잘 썼어, 이번에. 골반이랑 이 힙, 엉덩이, 힙 턴 되는 것도 좋았고. 자꾸 그런 느낌 때리라고. 알았어? 네.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둘, 턴. 그렇지. 거기에서의 이제 그 흐름을 이 하체와 그 다음에 상체와 이 오른팔과 이 흐름을 잘 이어줘야 돼.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어주면서도 또 이제 폭발적으로 해야겠죠. 좀 어떤 느낌이야, 다리가? 계속 막, 막 꼬고 있지 않아? 네. 다시 한번 봐봐. 그렇죠.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네. 거기서 시간 조절 다 하고 있잖아. 꼬면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확 꽈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조절하고 있다고. 그 체공 시간에 맞게. 다시, 수직, 팽이. 팽이. 그렇죠. 팽이. 오른발 뒤꿈치는 아주 좋아, 지금. 팽이. 그렇지. 좋았어. 좋다. 턴! 그렇지. 부드러워져야 돼. 네. 더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이런 동작들이. 응?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많이 열고 연습하면, 시간이 없으면 알아서 닫아진다고. 열고 싶어도 안 열려. 네. 시간 없으면 알아서 닫아진단 말이야, 알아서. 열고 싶어도 못 열어. 그렇지. 턴. 그렇지. 턴. 좋았어. 잘했어. 오케이. 끝.
guitar.